예, 세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가족국을 섬기고 있는 최시정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께서 또 귀한 시간 내서 또 우리 예원교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해서 예원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교회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자동으로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원교회는 우리 정은주 담임 목사님, 저희 교회는 36년 된 교회고요. 부산의 수영록 교회 장로님 출신이세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전국에 100개 교회를 100군데 교회를 간증 다닐 정도로 수영록 교회에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이세요. 장로님 출신이고 또 사업가 출신이시고 뭐 사업이 망했거나 어려워져서 목회자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분명한 또 콜링을 받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들어오셔서 저희는 오직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굉장히 또 성경적인 교회고 목사님 사당통신 또 이제 보수신학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오셔서 또 이 복음도 들으시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새가족분들 오시면 헌신봉사 괜찮아요. 곧 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힘 얻으시면 돼요. 그리고 풀리지 않았던 신앙생활에 답을 얻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면 하나님도 행복하셔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뭘 해서 사실은 저놈이 뭘 하는 거 봐서 내가 뭘 해주고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로서 걸리고 의무잖아요. 내 자식을 케어해주고 보호해주고 어떻게 잘 길러내는 것이 또 부모의 역할이듯이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서 복주고 뭘 안 하면 보관주는 그런 악덕 기업주가 아니시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면 하나님도 가장 행복하세요. 예, 제가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 구제, 봉사, 헌금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것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그 영적 비밀을 말해주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할 거예요. 한 40분 동안 떠들 건데요. 하나만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만 붙잡으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제목 붙잡으시면 돼요. 제목. 자, 하나님 자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마귀,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신을 갖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거든요. 요거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자, 성경 구절 요한복음 줄여서 요라고 적습니다. 1장 12절 말씀 우리 나눠드린 교환의 성경 구절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요게 사실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무슨 복 받고 무슨 복 받고 무슨 복 받고 이런 얘기 해주셔요. 우리 복 얘기하면 너무 좋아. 우리는 뭐 이불에도 복자 써있고 숟가락에도 써있고 뭐 어디를 뒤집어 다 복자가 써있을 정도로 참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중요한 건 교회는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비밀을 먼저 알려주고 거기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축복 알려줘야 되거든요.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의 권세를 갖고 누릴 수 없듯이 대통령 되면 거기에 뭐 전용기도 따라오고 대통령에 맞는 이 축복과 권한이 따라오듯이 교회는 이거 먼저 말해줘야 됩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에게 너무 멋진 선물이 배송이 됐어요. 그럼 그 선물이 배송됐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너무 기쁘고 감사해. 거저 받은 선물이야. 뜯어야지. 박스를 팍팍 뜯어야죠. 뜯어서 그 안에 있는 선물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서 먹을 거면 먹고 입을 거면 입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다 받으셨어요. 이제 교회도 오시고 예수도 믿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구원이라는 선물은 딱 받았는데 포장을 안 뜯어. 뜯어보면은 구원 안에도요 굉장히 구체적인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구원 받았다고는 하지만 약간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아요. 예, 추상적으로 해요. 오시면은 입어야지. 그 선물 싸매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오늘 그 박스를 제가 뜯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옷이 들어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은 입어야겠구나. 라는 것처럼 일단은
내용을 뜯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실제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밑에 성구 밑에 제가 예화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미리 좌석을 예약해 놓으면 먼저 타기 위해 애쓰거나 몸부림칠 필요 없이 편안한 좌석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거는 시간 지켜가서 그냥 내 자리 딱 확인하고 앉으면 끝이야. 근데 이제 예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약해야지. 또 좌석 안 잡혀 있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막 피 튀기게 막 또 예약하고 달려가야 되고 막 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거기엔 분명히 내 노력이 들어가고 달려가야 되지만 예약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는 거는요. 딱 티켓이 이미 예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천국 가는 티켓이 딱 예약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은 크리스찬, 저도 그랬고 많은 크리스찬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내가 그 구원의 티켓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 공로를 얘기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놓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티켓 땄거든. 근데 티켓 딴 거를 몰라. 그리고 이제 막 딸라고 노력을 해. 예수 믿는 순간 티켓이 자동으로 발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나의 노력, 공로, 열심으로 뭔가 내가 잘해야지 천국이라는 것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악하게 살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안 믿어도요 더 착한 분들 밖에 더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더 열심히 일하면서요 인생을 일고 오시는 분들 더 많아요. 저희가 불신자보다 의로워서 인격이 훌륭해서 삶이 뛰어나고 규모가 좋고 뭔가 열심히 더 살아서 그럼 하나님 자녀로 뽑혔냐? 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창피해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불신자를 보면서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인격도 뛰어난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저희가 전도 다니다 보면 오히려 예수 믿는 분들은요. 저 예수 믿어요. 딴 데 가보세요. 문 쾅 닫어. 근데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막 밥도 줘. 나 막 밥도 얻어 먹은 적도 있어. 그 집안에 들어가서. 인품이요. 이렇게 베푸는 거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사는 분들 많이 계셔요. 그분들은 예수만 안 믿었을 뿐이지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거꾸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뭔가 잘나고 뭔가 잘해내고 훌륭해서 하나님께 뽑혔냐?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과 상관없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치면은 우리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 노력과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게 너무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정확한 복음을 모를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몰라요. 그러니까 또 확신 없어요. 이게 다 제 얘기였어요. 제가 뭐 다른 사람 얘기를 막 디스할 마음이 없어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 예수 믿는다는 거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미 보장받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긴 경기를 볼 때는 여유 있잖아요. 야, 절대 전반 몇 분에 땡땡땡 선수가 골 낸다. 이걸 알고 딱 경기 볼 때는 여러분들이 막 떨리지 않아요. 막 기쁨으로 막 봐요. 아니까. 그런데 내가 모를 때는 막 공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막 떨리고 긴장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이긴 축구 경기를 보는 것과 같아요. 이미 보장됐어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확인하는 거야. 몇 분에 또 넣는지 또 한번 확인하면서 기쁜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었어요. 교회는 쭉 다니고 많은 봉사도 했었지만 저는 보장되어 있는 축복을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그 하나님은 뜬구름 잡는 먼 하나님. 그도 믿음 좋은 권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보여. 아휴, 뭐 나한테까지 하나님이 뭐 그렇게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시겠어? 솔직히 내가 내 꼬락서니를 봤을 때 그다지 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만한 게 없어. 교회 땡땡이 치죠. 또 전 쌍둥이거든요. 쌍둥이 언니는 청년회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면 전 또 오후마다 도망가. 아유, 작작 믿지. 아유, 꼭 저렇게 미치여서 믿냐. 아, 내일이 있어요. 정말 저 그랬어요. 제가 뭐 모태신앙에서 믿음이 좋고 막 거룩해서 목사 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도망가는 선수, 썬데이 신자였죠. 주일날 막 콕 와서 이렇게 앉았다 가는 거. 그러면서 교회 문 나가는 순간 저는 모든 버전이 이제 세상 버전으로 돌아가요. 그때부터 내일 회사 가야 될 문제, 막 일 처리해야 될 것들, 막 이게요, 막 스트레스가 쏙 올라. 또 학교 다닐 때는 그때도 예수 안 믿었는데 믿었어요. 근데도 이제 대사병 걸리는 거야. 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 모양은 크리스찬인데 예배드리고 나가는 그 문을 여는 순간부터는 저는요 그냥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이제 토요일 저녁 되면은 아 맞아 내일 교회 가는 날이야 뭐 이러면서 그냥 또 가서 늘 주일학교 교사했으니까 또 교사하고.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완전히 이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되니까 딱 짐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주일을 좀 쉬고 싶거든. 피곤하거든. 근데 교회 가서 뭐 기쁨도 없어. 응답도 없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 내일은 풀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교회 가는 게요 아주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안 나가고 한번 나도 땡땡이 치고 한번 주말 드라마, 주일 드라마, 일요일 드라마도 좀 보고 친구도 만나고 밀린 일도 좀 보고. 그래서 그 대학교 3학년 때 교회를 탈출했던 인물이었다니까요. 좋대요. 막 너무 좋더라고. 막 탈출하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하기 전에 또 미술을 하니까 이제 이 손재주들이 있으니까 막 게시판 꾸미고 주일학교 막 이런 거 얼마나 막 이런 교사들도 귀하거든. 그럼 데려다가 일 시키면은 저는 이제 막 봉사 정신으로 열심히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요 막 이게 불만 게이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 나만 시켜? 나도 바쁜 사람이야. 나만 부려먹지 마. 이렇게 돼 버리더라고. 그래서 저 그래 교회 탈출했었어요. 그도 하나님 손에 붙들렸던 인생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1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세 가지 여러분 앞에 그냥 증인으로 쓰려고요, 여러분. 제가 뭐 틀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좋은 이런 신앙적인 강의 많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예수 믿는데 그냥 뭐 교회 오면 뭐 와야 되니까 오고 뭐 종교 하나 가지면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고 그래도 뭐라도 하면은 뭔가 복받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 또 시급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간급함을 갖고 다 오셨을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면 끝나요. 진짜요. 여러분들 진짜 예원교회 왔으니까 뭐 헌금 많이 하시고 헌금 많이 해서 싫어하는 교회는 솔직히 없어요. 그러나 저는 솔직히 신앙 양심상 그거는 두 번째예요. 내가 헌신해야 될 이유, 그 기쁨 없는 헌신은요. 기부적선이 돼버려요. 하나님 거지 아니시거든요. 여러분들의 돈 몇 푼이 필요한 그런 존재 아니시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실린 거라면 그게 천 원이라도 하나님 기쁘셔요. 마음이 안 신이 천만 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은 하고 싶은 마음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내 인생에 답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가장 행복하실 거예요. 저도 그게 제일 행복해요. 솔직히 저희가 지금 1만 성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 한 분 안 와도 티도 안 나고 떠나도 티도 안 나요. 그런데 저희는 말해줘야 돼요. 영적 비밀 말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직무 유기 되면 안 되니까. 너 목사로서 왜 정확한 복음 얘기 안 해줬어? 여기에 오늘 왔다가 저 다음 주부터 안 올 거예요 라는 세 가족분들 분명히 계셔요. 그렇잖아요. 뭐 매주 사주 와서 수료를 한다는 보장도 없고 솔직히 등록 안 하고 오시는 세 가족분들도 한 40% 되시거든요. 저 앞에서 떠드는 저 목사 말하는 거 보고 내가 결정할 거야. 이런 분들이 작년에도 한 45% 됐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되게 긴장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잘해서 여러분들이 잘 오고 잘 못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증인으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교회에 정말 필요한 만남의 축복이 필요하면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등록하게 하실 거고 아직은 교회 등록할 시간표가 아니야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조금 더 기다리시겠죠. 저는 오늘 편하게 떠들게요. 편하게 떠들게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이제 예약된 좌석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보장받고 가는 겁니다. 천국 갈란가 몰라.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한데 천국은 죽어봐야 알지.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이퀄 천국 티켓을 따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도 보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헌신할 때 다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첫 출발은 예수 믿는 것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거를 선명하게 가르쳐 주지를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 어릴 때 어땠으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왜 선악과 만들었어요? 왜 그거 따먹고서 하나님 내쫓았어요? 하나님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왜 병 주고 약 줘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참 질문하는 아주 고약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 답을 안 해줬어요. 나보고 맹랑하다 그랬어요. 너는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 그랬어요. 어린 마음에 저는 되게 상처됐었어요. 좀 밝혀지면 어때서? 본인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말 안 해주는구나. 저는 그냥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예를 들어 성삼위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또 한 분 하나님이래.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외의 것은요. 제 손에서 풀어드릴 수 있는 거는 다 풀어드릴게요. 왜?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편하시거든요. 훨씬 뿌리 내리기가 편하시거든요. 그분을 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일곱 가지 축복, 뭐 다섯 가지 확신 요거 말씀드릴 건데 앞에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축복 일곱 가지, 또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다섯 가지 확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보면 하나님 자녀가 먼저 되셔야 돼요. 이게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축복 이런 거 안만 얘기해도 뭐 대통령도 아닌데 나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래서 먼저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늦은 시간에 목사가 TV를 보면 안 되는데 나 TV를 봤다요. 거기 왜 봤으면 좀 궁금한 내용이 있었어요. 김주영 남자 탤런트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옛날 중견 탤런트인데 지금 한 70대 되셨을 거예요. 그분이 김주영 그 사극 전문 배우신데 한동안 방송에 나오지 않았는데 딱 동치미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 제가 좀 다른 세계에 살다가 오느라고 이렇게 방송 출연을 그동안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에 아 저분이 혹시 무속인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추측을 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이분이 사극 같은 거 막 찍고 그러다 주황산 가서 미리 전날 가서 막 후배들하고 술 먹고 뭐 미리 이제 막 촬영하기 전에 미리 가서 근데 그날 자기 눈에 무슨 동자귀신에서부터 귀신 떼거지가 다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단발머리를 하고 전설의 고향에서 볼 법한 흰 소복에 피 흘리고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부터 이분은 그 귀신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 그다음 와이프가 하도 남편이 엉뚱한 짓 하고 막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 이제 무당을 찾아갔더니 이미 55세 이후에 너는 신을 모셔야 될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그 55세는 나이를 넘어선 거죠. 그럼 한 곳만 갈 수 없으니 우리도 병이 나면 그래도 몇 군데 병원 돌아보잖아요. 근데 몇 군데 점집에서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신을 봐줘야 될 사람이라고. 그 몸이 엄청 아픈 무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결국은 신내림을 받고 이제 박수무당, 남자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근데 벌써 눈빛이 무당하고 오신 무당분들도 보면은 눈이 서슬이 포래. 눈빛이 벌써 딱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주변에 무당이 안 됐을 뿐이지 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세요. 요즘은 정신과 치료받는 게 여러분 막 창피한 게 아닐 정도로 많이 이제 오픈되어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걸 거부하다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는 끝끝내 자기 몸을 귀신이 해코지를 하고 아프게 하고 자식을 쳐버리고 자꾸 문제 사건 터지니 본인의 희생양으로 그러니까 자식이 그랬대 그 김주영 씨한테 아빠 그래도 아빠가 몸이 아파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무속인의 길을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식 다 가족들이 지지를 해준 거예요 왜냐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분명히 교회가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니다 보면 교회와 무속인의 그 깃발이 담벼락을 같이 끼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당에 있는 빌라들 이런 데 또 이렇게 보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네들을 보면 무속인 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전체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 귀신의 역사를 그 빌라와 그 사람들 그 지역이요. 그 지역이 굉장히 영적인 어두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교회는 분명하게 너에게 왜 이렇게 무병이 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너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분명히 그 답을 줘야 되는데 보통 무속인인데 기독교인 출신의 무속인들이 많아요. 신학교 나온 분도 있고 목회사 자녀도 있고 또 교회에서 뭐 임원했다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얘기 솔직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전보로 많이 와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한 35% 자기 고객의 35%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니 아무래도 뭐 우리는 기도해봐라 뭐 말씀을 읽어봐라 뭐 하나님 뜻을 기다려라 하는데 무당은 바로 답을 주거든. 뭘 써라 뭐 부적을 쓰든 굿을 하든 뭐 막 바로 뭘 조심해라 뭐 빨간색 매라 뭐 바로 답을 줘버리니까 그런 데서 시원함과 뭔가 이렇게 즉결로 바로 답을 주니까 어쨌건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욕하기 전에 무당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들을 욕하기 전에 교회에서 과연 답을 줬을까부터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성도들은 죄가 없어요. 성도들은 어느 교회인지 알고 어떻게 그냥 가까우니까 집 가까운 교회 가는 거고 그냥 목사님 좋으니까 가고 누가 소개해 주니까 가고 그러니까 간절하게 내 문제 해결하고 뭐 좋은 마음에 사실은 교회를 방문을 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올바른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인생의 답을 줘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분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분명히 알려주고 당신에게 와 있는 문제의 원인은 이거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분명한 처방전을 써주고 약을 주고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네, 저는 그것이 정말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신 식당의 본질은 맛입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주차장 넓고 직원이 친절하고 좋아도요 맛대가리 없으면 저는 절대 안 가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가면서 또 옆집 아줌마한테 얘기해줘요. 땡땡땡집 절대 가지 마. 나만 안 가는 게 아니라 또 얘기까지 해줘. 네, 절대 가지 말라고 소문 내줘요. 예. 그런데 맛이 있으면 찌그러져 가도 먼 거리라도 지방에도 가서 먹고 와요. 그 식당은 맛이라는 본질을 지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식당의 교회의 본질은 착하게 살아. 이거는 교과서에서도 가르쳐요. 이거는 부모님, 그냥 보통 우리가 신앙 양심상 다 세상에서 기본으로 그건 정도는 알아요.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고. 이 형이 술, 담배 하지 마.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캠페인 해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거를 가르쳐주는 게 교회의 본질이다? 아니요. 세상에서 다 하고 있는 거를 굳이 교회가 본질로 붙잡을 필요는 없어요. 기본. 그건 기본.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 자녀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럼 예수 믿으면 무슨 축복이 있는데? 그거 왜 나는 이렇게 교회 다녀도 맨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나는 확신이 없는데? 이 확신 심어줘야죠. 제가 이게 한이 있어요.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우리 새가족 분들한테는 이거 얘기해줘야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 나 안 믿을 거야. 그러지 마. 괜찮아요. 그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강요해서 여러분들을 예수쟁이로 만들 권한은 없고 또 그렇게도 해도 안 되고 예, 신앙생활은 설득이나 강요가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지 믿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어주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뭐 인도자 때문에 뭐 우리 가족이 하도 원해서 결국 그렇게 왔어도 후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간 또 떠나시더라고요. 예, 정말 몇 년 신앙생활 하다가 또 떠나요. 내 문제 해결 안 되면 떠납니다. 자, 여러분 첫 단추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끼시고 이왕 예수 믿는 거 제대로 응답도 누리시고 나에게 주어진 축복도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적용도 해보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최선 걸어왔던 그 실수하고 제가 되게 방황했던 그 전철을 여러분들이 밟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동기밖에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좀 출발을 해볼 건데요. 오늘 일곱 가지 축복 다섯 가지 확신 나누기 전에 오늘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비밀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문을 쓰더라도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론과 어떻게 결론을 유추하냐 거예요. 그럼 서론은 왜 필요할까요? 서론은 어찌 됐건 본론으로 유추하기 위해서 어떤 들어가는 스토리예요. 근데 그 책에서 서론만 붙잡을 순 없어. 교회가 보면은요 서론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해요. 그런데 진짜 본론은 예수님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맨 입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왕이면 우리도 정말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지역에서 좋게 또 지역사회에서 좋은 이미지의 교회로 해서 저희도 막 코로나 때도 막 여기 어려운 가정들 막 쌀도 보내고 막 과일도 보내고 또 교회 공사할 때 시끄럽고 소음들이 발생하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다 찾아가면서 인사드리고 죄송하다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걸 다 서론적인 거거든요. 구제봉사가 메인이 아니라 서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질과 주변적인 것이 있거든요. 핵심 주제가 있고 부주제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이거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거기서 내어쫓김을 당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가운데 빠지고 우리 보통 이런 스토리는 대충 알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한 이 과실 먹지 말라고 하는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사탄 사탄이라는 사실은 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뱀 안에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들어가서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거든요.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막 사탄 막 이런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은혜 얘기, 축복 얘기, 평안한 얘기 얼마든지 좋은 단어도 많은데 아,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할까? 근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막 축복 얘기 많이 해주고 싶어요. 막 은혜 받은 얘기, 막 축복, 평안 막 이런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영적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실체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의 지갑을 쓰리 해가는 소매치기를 봤는데 제가 그 소매치기 소매치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세요 안 나쁘세요? 고맙지. 여러분 집에 담을 넘어가 도둑이. 근데 내가 도둑이에요. 담 넘어가요 아줌마 집에 지금 도둑이 담 넘어가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오 고마워 이래야지. 왜 얘기해? 안 그러잖아요 솔직히. 이래도 제가 막 히틀러 아니면 김정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나한테 막 화를 내.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간첩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저한테 화를 내. 이상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족이거나 아니면 소매치기랑 공범이든지 뭐겠지. 그쵸 마찬가지예요. 희한하게 우리가 이 사탄마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워낙 이단들이라 이상한 데서 막 귀신론도 막 김기동 귀신론에서부터 막 사탄마귀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거고 사탄이 던진 사주팔자 운명이랑 덫에 우리는 다 걸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구원은 바로 마귀자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지구가 병동이 되어버리고 끊임없는 문제삭고 우한질고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무능하거나 못돼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신이라는 존재는 막연히 알아요. 그래서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저 인간을 잡아가지도 않아? 우리 막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신은 아니까 세상이 안 돌아갈 때는 이제 신타령은 하지만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를 모르니까 사탄 탓은 안 돌려. 예, 사실 죄를 조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우리 가정을 유린하고 무너뜨리고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고 질병 문제, 정신 문제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와요.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정신병들 계속 급증하고 공황증, 우울증에서부터 조울증 세상에 주는 증서치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자격증 따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그럼 우리가 이제 눈치채야죠. 아, 내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인간은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린 동물하고 다르거든요. 동물은 육신의 호흡은 있어요. 죽으면 개고기, 닭고기, 양고기 먹으면 돼야. 그런데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존재에 사탄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적 실체를 예수님도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기도 하셨고 이미 성경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게요. O형하고 A형이랑 결혼을 했는데 B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안 나와. 이거는 너무도 명확하고 정확한 과학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뭐 추드룩하죠. 뭐 산재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그 문제는요. 나무로 치면은 그냥 달려있는 열매들 같아요. 나무는 뿌리가 중요하듯이 가장 중요해요. 뿌리가 건강하면 그쵸? 그 나무가 살 수 있듯이 나무로 치면은 요 뿌리와 같은 근본 문제 이걸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 물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고 죄라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시작된 문제고 사탄마귀 같은 뜻이에요. 예, 사탄마귀 다 장악되어 있어요.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눈에 보이세요? 정신이 눈에 보이세요? 근데도 뭐라 그러면은 아우 나 정신 없어 나 마음 아파 라는 표현을 써요. 없는데 안 보이는데 근데 정신 마음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안 보이지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자, 우리 눈에도 사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죄라는 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사탄마귀 영적 실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 떠난 물고기 행복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고 죄라는 문제를 갖고 태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마귀라는 영적 실체에 잡혀 있어요. 예, 누군가는 정신 문제로 아까 말한 그 김주영 그 사극 배우처럼 누구는 막 무속인으로 막 세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주, 팔자, 운명이란 덫을 던져서 그 올무에서 그 함정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이 사실 여기 다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착함, 우리 선의, 인간의 의, 열심, 과학, 철학, 명예가 다 중요하고 필요해요. 저도 돈 좋아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없어요.
늪에 빠진 사람은 몸부림칠수록 더 푹푹 빠집니다. 오히려 제3자가 나를 건져내야 하듯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우리가 종노릇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던져줘야 돼. 밧줄을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할 때 이름과 직분이 따라오듯이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 요 일을 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뭐면은 바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만나게 해주면 돼요. 죄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씻겨주면 되겠고 사탄 마귀도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더 센 분이 와서 물리쳐주면 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떠난 것을 만나게 해주는 바로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 유일성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라는 사명 자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대원했던 역할이거든요. 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제 피로는 안 돼. 인간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의 피로는 안 돼.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최고의 죄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예요. 지우개. 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또 사탄 마귀를 이기신 참 왕으로 오셔서 세상에서 가짜 왕로로 타는 우리 가문과 가정과 후대, 우리 모든 경제 문제, 가정 문제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을 이기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헌금 봉사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 떠났을 때 만난 상태로 가시고 제 문제도 해결받고 사탄 마귀가 던진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거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저런 게 있구나. 그러면 뭐 이왕이면은 뭐 돈도 안 들어. 이왕에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예수 믿으셔야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 와서 치료해 주시면 저는 참 기쁘죠. 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의 영적인 VVIP니까 여러분들이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저는 오늘 한번 오고 안 올 거예요. 그러면 꼭 정말 영접하고 가셔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교회가 아니라 저쪽 교회 다닐 거예요. 그래도 붙잡지는 않을게요.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의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왔어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30년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저절로 천국 가겠지. 그런데 30년 교회당이라는 건물은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어땠는지 아세요? 학교 건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다 모범생 되지 않아요. 저는 얼마나 제가 바보였으면은 제가 이제 50대다 보니까 저 얘는 오전 오후반이 있었거든요. 제가 급식 세대가 아니에요. 얼마나 바보인지 오전반인데 나부터 오후가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또 바쁘셔가지고 저희를 그런 걸 오전반인데 오후 가면 어머 딴애가 와서 앉아있고 또 오후반이면 혼자 또 오전 가서 앉아있으면 또 우리 반이 아니야. 아깝게 개근상을 제가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저 학교 안 갔냐? 갔다니까요. 갔는데 그 시간을 못 맞추니까 저 개근상을 못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학교를 열심히 가면 뭐하냐고요. 시간을 못 맞추는데. 교회도요. 여러분 30년 다녔어요. 이래봐도 내가 뭐 50년. 감사하죠. 다른 종교보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참 감사한 거지만 몇 년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을 다니는 거는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사단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루로 와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 자녀를 두려워하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지. 근데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오늘 상관이 있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나의 글씨로 영접하시되 저 최수정 목사를 위해서는 믿어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옆에 여러분들 모시고 온 그 인도자를 위해서도 믿지 마셔요. 신앙생활은 누구의 물고기가 내가 옆에 있는 물고기 위해서 내가 물에 들어가 준다 이런 법은 없어. 그 물고기 살려면 물속 들어가야 돼. 뿌리 뽑힌 나무가 아 그래 뭐 물 주는 주인 위해서 내가 땅속에 뿌리 내려줄게 그런 거 없어요. 그 나무는요 물 줘도 더 빨리 썩어. 빨리 땅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도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 보이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무로 치면은 보이는 열매들을 먼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뿌리를 먼저, 잡초도 뿌리를 먼저 뽑아야 하듯이 여러분 인생의 뿌리와 같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그 후에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필요하신 풀어 가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해결 안 된 상태에서는요, 늘 공고해요. 돈 문제 해결되면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덜 행복해. 자식 문제 해결되면 나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해결은 됐는데 그 다음 문제가 또 치고 올라와. 왜?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스물스물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세요. 도둑은 내 허락 없이 담 넘어 들어오지만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내 안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난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이렇게 마귀 자식으로 살아왔네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이 시간 영접합니다. 근데 그 고백만 하시면 그 1분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이거 저는 얘기해줘야 된다 정말 생각해요. 자, 이 시간 여러분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저는 목사로서 맨날 아침마다 이 고백해요. 하나님, 오늘도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저희 주인으로 함께해 주세요. 근심 걱정 염려 들어올 때마다 아이고 또 주인이 바뀌었구나, 내가 또 속았구나. 그때마다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 그건 영접을 안 해서 하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내 체질이 자꾸 불신앙하고 근심 걱정하는 게 난 편해. 난 그렇게 체질이 길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제가 의도적으로 자꾸 확인하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행여나 여러분, 이미 기독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예수를 못 믿거나 안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0점입니다 여러분. 입을 너무 예쁘게 벌리셨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했고, 여러분 그리스도 그냥 쉽게 할 것 같죠? 아니요. 절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분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이걸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난 내가 영접을 잘해서 하나자녀 된 줄 알았는데요. 영접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란 선물이 도착이 했어요. 이제 그 박스를 우리가 뜯어봐야죠. 그 박스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7가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아유, 예수 믿고 축복이 거의 고작 7가지냐. 평생 누려도 못 누려.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7가지로 요약만 해드린 거예요. 요약만 해드린 겁니다. 우리 욕하고 이제 누구 미워할 시간 없이요. 이제 여러분 이제 고고고 가셔야 돼요. 축복 시컷 누리셔야 돼 이제. 자, 이제 세 가지 신분은 성령이 내주하신 자가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야 할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몸을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이제 주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삶도요, 여러분들 막 아침에 눈 뜨면 스트레스 받고 미운 사람 해결해야 될 거 산재된 문제들 있잖아요. 기도하셔요. 하나님, 예수 믿고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니 그 성령님이 오늘도 내 삶을 좀 인도해 주세요. 오늘 땡땡땡 사장 만나서 나 이거 결정해야 돼요. 이런 거 이거 요 돈 문제 이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내 지혜로 150, 200 안 되는 IQ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필요한 만남도 허락해 주시고 이때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분별력도 주셔서
가장 제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달라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인도하시게 되어 있고 이제 성령의 역사라는 거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들의 기도는 더 순수해요. 뭐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뭐 복잡하게도 하지 말자고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일단 불러.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 넣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마무리만 단돌이만 싹 잘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이고 돈 많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 넋두리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경제의 복도 허락해 주세요. 이왕이면 같은 거라도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마무리. 그럼 또 기도된다니까요. 그게요. 그래서 무엇이든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에게 권세가 주어졌어요. 아까 사탄마귀 던진 사주팔자 운명에 우리가 매여 있었으면 이제는 흑암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꺾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가정의 땡땡땡땡 문제 여러 가지 정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문제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집집마다 이 돈 걱정 안 하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무능 내 배경 때문에 아파하신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이 땡땡땡땡 이런 문제 아시죠? 이 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어요. 뭐 최수정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거 이단 되지 이상한 교주 나오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도 감사한데 오라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까지 있어. 더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하늘 배경에 나타나는 거는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건 눈에 막 천사가 날개 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영적 헬퍼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지키시고 하늘 배경에 나타나는 건 천국 시민 죽어봐야 알지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오늘 예수 영접할 순간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 이미 발행됐습니다. 예, 우리 천국 갑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한다는 건 여러분들은 반드시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또 예수 믿고 뭐가 바뀌었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면서 응답 주실 겁니다. 자, 그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섯 가지 확신을 갖는데요. 나는 확신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말 안 하는데 딱 보니까 확신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많아요. 확신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늘 갈등해요. 확신이 없으면요. 이단이나 이런 신비적인 단체 유혹에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말씀 제대로 알고 확신 넘치는 사람이 이단에 회복되는 법은 거의 없어요. 뭔가 말씀은 알고 싶은데 아리까리한 분들이 다 걸려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단을 탓하고 신천지 탓하기 전에 내가 정확하게 분별력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사기꾼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사기꾼하게 안 속으면 일단 되잖아요. 길이 어두운 걸 탓하지 말고 내가 등불 들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구원의 확신. 오늘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은 이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런 데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신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컨디션, 내 기분, 내가 다음 주에는 빠질 예정이라 구원이 싹 사라지는 법은 없어요. 그냥 한 주 빠진 하나님 자녀. 아직은 술, 담배가 너무 좋은 하나님 자녀. 그런 거지 신분이 바뀌는 법은 없이요. 기억하셔요. 사단이 이거 건드려요. 저 이것 때문에 엄청 시달렸어요. 저 구원의 확신 1도 없었어요. 늘 내 꼬락서니가 기준이었으니까. 늘 내 상태가 기준이었으니까 흔들렸어요.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대요.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아까 영접하셨잖아요. 구원의 확신 가지셔요. 그다음에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실 거야.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승리의 확신. 감당한 시험밖에는 당한 게 없어. 설사 감당 못할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셔. 그래서 나는 뭐든지 다 넉넉히 승리한다. 이 확신이 가지셔야 되고. 뒷자리 보시면 기도응답의 확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해보세요. 응답도 받고 내 안에 기쁨도 넘칩니다. 사죄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는 깨끗이 씻겼어. 끊임없이 사단은 죄의식 넣어줄 거예요. 비교의식, 열등감, 자괴감 계속 넣어줄 거예요. 너 예수 믿고 변한 거 있어? 너 예수 믿고 뭐가 잘 됐어? 야, 이거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약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 안에서 많이 주름살이 다 펴졌어요. 좀 뻔뻔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지 마시고 이런 죄책감이 들을 때마다 그래, 난 부족해.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야. 우짤껴! 그러면서 하나님 뺄게 딱 서셔야 돼. 거기에 자꾸 이렇게 움츠러지시면 안 돼. 사죄의 확신, 죄를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면 구인승기사.
몇 인승 기사 9인승 기사 기억하셔요. 그리고 종합 세트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확신 갖고 싶죠. 근데 확신이 안 생기는 걸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상대방을 만났을 때 신뢰와 확신은 언제 가냐.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 믿을 놈이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확신도 그냥 생기지 않아요. 확신도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신뢰가 생겨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봤더니 응답을 받으면서 이제는 사실적으로 확신이 생겨요. 그러기서는 확신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섭취하셔야지 확신이 생깁니다. 예.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7가지 축복, 5가지 확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나누게 하고 마칠 건데요.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축복이 그대로 싹 들어가 있어요. 오늘 메시지 정리하는 의미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